주가, 박영호입니다. 주가는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캔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반전형 패턴, 상승형 패턴, 이러한 패턴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일본 강의 또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해야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일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패턴이 있는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떠한 일봉들이 상승 일봉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집형 패턴이 어떤 거고, 상승 반전형 패턴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상승 시작형 패턴이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역시 주식 투자, 캔들만 알아도 돈 번다. 의사도 궁금한 캔들 차트 해봐. 자, 캔들만 알아도 돈 번다. 상승 패턴의 공식,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승 패턴의 공식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째, 매집세력의 출현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매집세력의 출현, 거래량 변화, 저점과 고점의 변화, 양봉 발생, 저항대 돌파, 삼봉 상승 패턴 완성,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갑니다. 매집세력의 출현은 무엇의 변화를 나타내죠? 일봉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일봉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상승 캔들의 패턴에 들어가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은, 매집세력이 출현했을 때 일봉이 음봉이 많이 나올까요? 양봉이 많이 나올까요? 양봉. 맞습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음봉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양봉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벌써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하기 때는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매집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끝난 상태입니다. 매집이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매집이나 추세 반전형 패턴을 잘 보시면은 상승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반전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변합니다. 거래량이 그냥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늘어나줘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매집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일봉과 거래량의 변화인데, 일봉은 작은 일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봉,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어떻게 되냐면요, 거래량도 양음량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요? 늘고.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좀 늘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양봉에서 거래량이 늘고, 음봉에서 거래량이 주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패턴? 아, 이게 이제 속칭이에요. 매집 패턴이라고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기 그 세력들이 항상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력 급등주는 무얼 만든다? 급등주는 앞산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앞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종목으로 움직이려면 이 종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한번 밀었다가 땡겼다가 해보는 조건입니다. 미는 거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땡기는 건 뭐예요? 주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산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무식하게 내려옵니다. 상한가를 갔던 놈이 그 다음날 하한가도 가죠.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세력인지 나쁜 세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일부 고의적으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뛰어올리는 사람들이 주가가 마음대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주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상한가, 하한가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상한가 두 번 만들었다가 며칠 있다 하한가도 두 번 만들 수 있으면은 그 종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내가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매물이 나와. 그러면은 그 종목은 실패입니다. 내가 하한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만 받아가. 그러면 팔면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앞산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특히나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부실주에 많아요? 세력주는 부실주들에 많아요. 그래서 부실주들을 무조건 쫓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앞산을 만들 때 상한가, 하한가를 만들어 와서 그 다음에 이런 거래량의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매집 세력들이 출현한다면 거래량이 변하는 거예요. 다음에 뭐냐면 저점과 고점의 변화예요. 저점과 고점의 변화. 어떻게 되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저점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 왜 저점이 높아지느냐? 고점보다는. 매집을 할 때 싸게 매집을 하기는 어떻게 싸게 매집을 할까? 막 흔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면서 내릴 수가 있나요? 팔면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싸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가진 주식을 갖다가 팔아내야 되는데 혹시나 누가 다 받아가면 어떻게 해?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정보가 천천히 퍼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정보가 뭐가 좋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정보가 퍼지고 있을 때 옆집 순이 엄마가 얘기해서 철이 아빠가 알고요. 철이 아빠가 해서 그 다음에 철수 아빠가 알고 철수 엄마가 알아가지고서 순이 엄마도 다시 알고 복희 엄마도 알고 이러면은 점점 어떻게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는 주가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매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점과 고점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봉이 발생하고 저항대를 돌파하는 겁니다. 양봉이 발생하고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양봉 발생하는데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없어.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유보입니다. 양봉이 발생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려면은요, 강한 거래량이 있어가지고서 그 전에 있던 매물을 어떻게 돼요? 다 흡수를 해버려야 돼요. 거래량이 조금밖에 없다? 그거는 적은 거래량, 파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은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비밀인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 종목이 힘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거래량을 봐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한 양봉이 발생하고 어디를 돌파할 때?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때가 사도 안 죽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돌파하면서 윗꼬리 다는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거기서 못 사고 올라가니까 조금 밑에다 되는데 또 올라가. 계속 대놓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코 이젠 안 되겠다 하면은 여기다 대놓지 않고 여기다 이제 사죠. 근데 사는 순간부터 내려. 참 신기해. 네,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봉 상승 패턴이 완성이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웬만해서 잘 안 죽는다. 물론 주가는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이렇게 매집이 끝나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호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매집한 사람들이 차익을 다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네. 큰일 날 뻔했네. 테마주를, 자, 여러분들 테마주를 공략할 때 이거 테마주도 역시 이거 세력주들이 많습니다. 테마주가 올라가기 전에 두 가지 형태를 보이게 되죠. 매집하는 세력들은 개미핥기 패턴이라고 해서 급락하는 패턴을 만들어주는데 테마주들은요, 급락하는 패턴을 잘 안 만들어요. 테마는 언제 설지 모르고, 만약에 테마가 선다면은 그 테마를 인위적으로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횡보하는 구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양음량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면은 천천히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봉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가지고서 공식이에요, 공식. 이 공식만 외우고 차트를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차트를 보세요. 그러시면 눈에 다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 상승 패턴, 캔들의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승 패턴은 과연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니면 하락하지 않고 추세를 반전하게 된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알으셔도 될 거예요. 일단은 찌르기형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형 패턴이 있고요. 양음량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악형이 있고, 관통형, 망치형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자, 어느 종목들이 횡보 구간에서 발생한 저기 그 패턴이고, 이게 상승 반전형이나 아니면은 상승 패턴이라고 하니까 어떠한 패턴이 횡보 구간에서 발생한 패턴이고 어떠한 패턴이 하락 구간이고 어떠한 패턴이 상승 구간에서 발생했는지 혹시 이것만 보고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자, 찌르기는 어디에서 발생한 패턴일까요? 횡보 구간일까요? 자, 횡보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양음량은 어떤 패턴일까요? 양음량도 횡보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통형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저건 하락 구간입니다. 자, 포화형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요건 어디세요?
요거는 상승 구간 내지는 하락 구간.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장악형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장악형은 주로 하락형 내지는 횡보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망치형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망치형은 주로 하락형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급등 신호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상승폭을 보여주는 거는 실은 망치형이 하락 구간에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망치형이 발생하면 상승폭도 떨어지는 에너지 때문에 반등하는 폭도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락하던 종목이 올라간 종목보다도 내려온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기술자라고 하면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추세를 보면서 적절하게 하시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된다? 적산병 나오면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별표 그 보셨죠? 별점 주는 거.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그 승률이 높고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횡보 구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패턴이 무슨 패턴? 딱 나오죠? 또 횡보 구간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아형 같은 경우에도 저 그렇고 장악형도 횡보 구간에서 나오는 장악형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하락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이거 이제 망치형을 사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만큼의 수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독사 알까기라는 그 급등주 패턴이 있어요. 독사 알까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기억하시죠? 독사 알까기 패턴은 손실 볼 확률보다도 수익 볼 확률이 많은데 이런 패턴들을 그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그 급등주나 이런 그 자주 그 볼 수가 없다고 하면은 횡보 과정에 있는 패턴이 가장 좋은데 찌르기나 양음양이나 장악형 패턴이죠. 그러면 포화형이나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하는 종목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주의도 필요한 종목입니다. 다른 거 하나 보시자고요. 자, 일단 그 캔들만 알아도 된다. 장악형입니다. 장악형 패턴의 특징은 뭐냐면요.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을 둘러싼 형태인데 하락장세 바닥권에서 발생하면 좋다. 하락장세 바닥권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세 바닥권인데 자 저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중 바닥 이후에 뭐가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전일 음봉을 감싸는 그 장악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특징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갔을까? 일반적으로 하락 구간에서 발생한 상승 장악형은 얼마 반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악형도 있고 특징 있는 장악형이에요. 무슨 장악형? 이중 바닥을 만드는 장악형이에요. 이런 게 훨씬 더 올라가려다가 무슨 일이 있지만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반등이면서 또 올라갔고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삼봉 완성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악형도 완전 바닥보다는 이중 바닥에서 발생하는 장악형이 상승 확률이 어떻게 된다? 더 높다.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무슨 패턴일까요? 다음에 패턴은 포화형이네. 포화형. 포화형은 그 이렇게 작은 일봉이 그 감싸 안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캔들보다 두 번째 작은 양봉이 발생하는 게 포화형입니다. 자, 바닥권에서 이거는 뭐가 하면 좋다? 거래량이 감소해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형은 일봉이 작은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일봉이 작으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자, 거래량이 일봉이 길이가 길으면은 거래량도 커져야 되고요. 일봉의 길이가 작으면 거래량도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봉의 길이가 큰데 거래량이 작다면은 추세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봉과 거래량의 비율 눌림목에서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주가는 포화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락 구간에서 양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 감소 포화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고요. 반등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하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갈 때 사주셔야죠. 포화형에서 나왔을 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날 하락하는 과정에서 추가 하락할까 봐서 못 살 수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종가 부근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전고점대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포화형은 하락 부분에서 발생할 때 무엇이 줄어야 된다?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바닥을 하락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장중에 나중에 이제 분봉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장중에 중요 저항대를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한다면은 포화형이 나온 다음에 사도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요 구간대에서 저 포화형이 나오고 나서 전 그 하락을 했지만은 횡보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이때가 매수 자리예요. 포화형이 나온다면 언제 사라고요? 거래량 증가 저항대 돌파하는 구간에 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봅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자, 관통형이에요. 관통형의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일 음봉의 50% 이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통형으로 안 써준대요. 그럼 뭘로 써줄까요? 관통형으로 안 써주면은. 그때는 망치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과다권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관통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락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매도하는 사람보다 뭐가 많아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하락 구간에서 점점점 거래량이 증가해서 매도 에너지가 무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더 이상 하락할 것보다 죽겠다라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꼬리가 없는 양봉이 저기 그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줍니다. 이랬을 때 무조건 사면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이 전일 일봉의 중심 가격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그때는 한번 사버리는 겁니다. 관통형의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관통형은 전일 음봉의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전일 음봉의 중심 가격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도 지지 반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날 반등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반등하는 차트를 제가 찾았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렇지만 하락형의 그 관통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손실볼 확률이 좀 낮습니다. 이런 종목 여기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잘 안 죽어요. 특히나 어떠한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현대차 뭐 미국에서 지난번에 연비 문제가 있었고 쭉쭉쭉 하락했는데 3일 동안 푹 하락하니까는 밑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살 수가 있는 게 거래량이 증가하는가 증가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매수하는 사람, 이제 매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매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난 더 내려올 것 같다고 안 사고 있는데 파는 사람은 너무나 내려가서 안 팔고 싶으니까 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아이고 어떻게 해? 그리고 계속 또 팔아야 돼요. 또 내려옵니다.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다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와야지? 이러한 반전형 패턴들이 나오는 걸 보고 사셔야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 거 보시면은 일단은 망치형 패턴입니다. 망치형. 이 제가 이거 망치형 패턴을 여기에다 차트를 집어넣으려고 제가 무지무지하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망치형 패턴이 보면은 우리가 가장 아주 좋은 반전형 패턴으로 알고 있어요. 반전형 패턴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망치형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다음날 중심 가격을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차트를 쫙 돌려보세요. 몇 가지 차트를 돌려보실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은 한번 지나간 차트를 쫙 돌려보면서 과연 망치형에서 주가가 반등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역망치에서 반등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제가 칠판을 한번은 그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합니다. 하락하고 나서 발생하는 이게 뭐죠? 이게 망치형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쭉 하락을 합니다. 이게 뭐죠? 똑같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패턴이에요.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게 많아질지. 제가 쭉 어제 이 종목을 찾으려고, 이 차트를 요거 하나 찾으려고 쭉 봤는데, 실상 제가 보니까는요, 저기에서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이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많으냐면은, 여기가 4 정도 되면은요, 4 정도 되면은, 여기가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 달린 종목보다도 뭐가 좋다? 윗꼬리가 왜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윗꼬리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아랫꼬리는 매도가 나온 다음에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윗꼬리는 매수가 나오고 나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매도가 나온 거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요. 바닥을 만들고 이제부터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그 집에 가서 한번 차트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무슨 패턴하고 무슨 패턴? 요게 망치형 패턴하고요. 망치형 패턴하고 그다음에 역망치형 패턴.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반등을 해주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온 놈이 좋다? 매수가 들어온 놈이 좋다. 예, 매수가 들어온 놈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다음엔 뭘까? 아, 양음양이다. 양음양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매집 세력 패턴이고요. 양봉하고 음봉이 교차 발생합니다. 이 양음양 패턴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거래량도 뭐에? 양음양이 발생을 해줘야 돼요. 거래량도 양음양이 발생을 해준다는 얘기는 어느 날은 사고 어느 날은 안 샀는데도 살 때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어느 날은 안 샀어요. 그럼 거래량이 줍니다. 그럴 땐 주가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어느 날은 주식을 샀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 어느 날 안 팔았는데 사지 않았는데 주가가 내리지 않아. 양음량은요. 일봉도 양음량이 나오지만 무엇도 양음량이 나와야 된다? 거래량도 양음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양음량 패턴이 발생을 했어요. 양음량 패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에서 양음량 패턴이 발생을 하고 나서 무엇을 돌파를 했어요?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뭐죠?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지 않습니까?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면서 뭐가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어요. 1차적으로 양음량 이전에 매집 패턴이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한번 오르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등할까 말까 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됐는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조금 쉬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준다는 얘기는 그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줄면 뭐가 줄어드는 거죠?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줄면 누가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준다. 요거는 매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준다. 요건 매도가 주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음봉이 나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세력이나 매도 세력이나 어떻게 돼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매도세가 줄고 있다. 매도세가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수세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 반등한다예요. 자, 그래서 양음량 패턴에서는요. 거래량도 양음량이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은 매집 패턴이기 때문에 반등하면은 멀리 간다. 또 이 구간대에서 혹시 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락하게 되면 손절이 어떻게 돼요? 짧아요.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구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음량 패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확실히 다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예요? 다음에는 찌르기. 이 찌르기는 두 번째 캔들이 대량 거래 윗꼬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횡보관 찌르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찌르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찌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찌르기 일봉이 나온 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찌르기 일봉이 나온 다음에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20% 정도 손실납니다. 자, 찌르기가 나온 다음에 횡보구간 찌르기는 상승 예비신호예요. 상승 준비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찌르기가 나온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찌르기 일봉이 나왔어요. 자, 뭐 그냥 횡보 구간에서 쭉 있다가 찌르기가 딱 나왔습니다. 찌르기 일봉이 나왔어요. 요거는 횡보 구간이니까 뭐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느냐면은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다음날 추가 매수세,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가 나왔죠.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은 다음날 일봉이 어떻게 돼줘야 될까요? 자, 이 밑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위에 서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메도세가 나왔는지 메도세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날 일봉의 위치가 중심선의 위냐 아래냐예요. 만약에 위에 서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메도세가 들어온 겁니다. 아래 서고 있다, 메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매도. 요 위로 들어오면은요, 요거는 매수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저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음봉이 나오기 시작해갖고서 지지선을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윗꼬리가 나온 다음에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을 해줬습니다. 찌르기 일봉은 다 좋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이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위에 쓰고요. 힘이 없으면은 아래 쓴다. 그러니까 찌르기 일봉이 나온 다음에 횡보 구간 찌르기 일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가 어디에 쓸 때? 중심선보다도 위에 쓴다면은 여러분들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심선보다도 아래 쓴다면은 싸다고 사시면은 안 되고요. 혹시나 매수를 하셨더라도 중심선 이하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찌르기 일봉만 잘 보셔도 저가에서 주식 충분히 살 수 있다. 자, 다음 간 보시면은 오늘 요 정도로 강의가 이제 마감이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약 그 4강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 캔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변할 때 세력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고점에서 사지 말고 그 다음에 반등 초기에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등 초기에서 살려면은 중요한 캔들의 법칙이 뭐가 있어요? 양분양 패턴도 아까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거래량 중요하다 했어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양음량이 나오는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해당 종목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태까지 저와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고요.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